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우여곡절 끝에 합의해 예비조사에 들어갔는데 여당 내부에선 강한 반대 기류가 여전합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마약 관련 수사부서장이 왜 뜨거운 감자가 된 건지 김태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장에 서게 될 대검찰청 마약 관련 수사부서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인력 배치를 확인하겠다며 포함시켰는데 대검이 실질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검을 넣으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수사 방탄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의심합니다. 경찰 마약 수사 인력 운영과 검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반부패 강력부장은 마약 범죄를 담당하긴 하지만 일선 경찰 수사 지휘권은 없습니다. 반면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를 포함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모두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수사도 관할합니다. 특히 야당의 끈질긴 요구로 마약 범죄 외 질의도 가능해지면서 국정조사가 야당 수사 반복 질의 속에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 후 사흘 연속으로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대검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와 무관한 질문이 나올 경우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조사 개시 전부터 신경전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안 처리와 맞물린 본조사 시점도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